반갑습니다. 판개콩입니다. 자, 3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magine 동사 원형으로 썼죠. 그러면 당연히 명령문이겠죠. 자, imagine 해봐라. 상상 해봐라. 자, 한순간. 자, 대접속사고요. 자, 너의 보스가 remembers 3인칭 단수 썼어요. 너의 보스가 remember 기억해 모든 너의 아이들의 솔격 이름들을, 그 다음 나이들을, 나이. 자, 그 다음 routinely 정기적으로.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stops요. 또 여기서 동사주의. 누가? 보스가. 주어 생략은 너의 보스가 remembers, 그 다음 stops, 동사일치. 여기 s입니다. 자, by는 여기서는 전치사 그냥 옆에란 뜻이에요. 너의 책상 옆에 stop by. 옆에. 그리고 나서 asks도 똑같이 3인칭 단수 물어봐요. 자, about them이 말하는 것은 너의 아이들이겠죠. 복수 형태. 자, 그리고 나서 또 listens도 s 들어갔죠. 너의 직장 상사가 듣는데. 자, as you 시간제를 뭐뭐 했을 때겠죠. 너가 이야기할 때 about them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아이들에 대하여. 또 imagine도 명령문이죠. 자, 상상해봐라 또.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같은 보스가 또 말해줘 너에게 about a skill, 기술인데 that 있죠. 자, 어떤 기술을 하면 you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develop, 너가 개발할 필요 있는 기술에 대하여. 자, 그 다음 또 직장 상사가 저 오픈 수업도 S죠. 자, 그러면 꺼내다. 자, 열어주다 보다는 뭐 꺼내는데, 자, 말을 꺼낸단 말이에요. 기회에 대하여. 자, 어떤 기회냐면 저 for you, for가 의미상의 주어요. 너가예요. 너가 to be PP, 여기 어법주의. to 부정사 BPP죠. 훈련되어져야 하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기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와, 내가 뭐? 나 보고 이거 배우라고? 이렇게 되죠. 자, on 어디에 대해서 that particular, 특정한. 그래서 특정한이라는 단어는 너가 부족한이겠죠. 자, 기술에 대해서. 자, imagine 상상해봐라. 또 명령문.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거기에 death, 명사 형태예요. die의 명사 형태가 death입니다. 죽음. 그게 죽음이 있었다고, 너의 가족에. 자, 그리고 나서 보스가, 자, has your company cattle meal. 자, 가지는데 너의 회사에 음식 제공을 해줘요. 자, for 누구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after the funeral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 치른 다음에 음식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funeral이 장례식. 자, as는 또 로서겠죠. 자, 그러면 gesture, 몸짓. 자, 서포트의 몸짓으로서. 서포트는 뭐 지지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지하는, 뭐 자세로서, 몸짓으로서. 자, all of these. all of these는 앞에 나왔던 이 보스가 했던 긍정적인 영향이었죠. 이 긍정적인 플러스 영향들은, 자, real, 진짜 시나리오. 뭐 진짜 시나리오고. 자, guess what? 추측해봐라. 또 명령문이에요. 무엇이 일어날지 추측해봐. 그럼 당연히 뭐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all the bosses who engage in this act of care and concern까지. 자, 모든 보스들이 주어였어요. 복수. 그 다음 have가 또 복수동사 들어갔죠. who 관계대명사가, 자, 사람이니까 who, 어떤 사람들, 연관된. 자, 이러한 행동이란 말은 너그러운 행동들의 돌봄과 concern, 우려. 돌봄, 우려. 자, 돌봄과 우려에 행동을 했던 보스들은 당연히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자, fiercely, 격렬하게, 충성스런 부하들을 가진다. 자, 그 다음, 자, they. 자, they란 말은 보스예요. 보스. 자, 너그러운 보스죠. 사장이 나올까요? 보스. 자, 보스들은 have employees, 또 고용자들을 가지는데 who, 또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복수예요. who도 복수, 그래서 복수동사 나왔습니다. 자, 하면은 absolutely, 완전히. 자, 하면은 고용된 사람들이 do not mind, 그래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 mind 뒤에는 목적 ing 오죠. 자, mind going 하는 것을. 자, extra mile, 여분의 마일을 가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 자, for their boss, 그들의 보스를 위하여.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스가 잘해준다고 고용자들이 아 고마워요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거죠. 여튼 이거는 뭐 우리가 학문적 괴리와 실제 지식과 괴리가 있다는 걸 이렇게 진짜 학문적 괴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자 데이, 데이는 보스예요. 보스들은 즐기는데 자 고행하는 것을 목적어 일하러 가는 것을 자 그리고 데이는 아니네요. 보스가 아니고 고용자 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고용 고용자는 고용자죠. 고용자들은 인조야 ing 목적어 즐기는데 일하러 가는 것을 자 발런테릴리 하게 서제스트해요. 자발적으로 제안 자 자발적으로 제안 하는데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 아이디어를 자 그럼 대시 말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복수죠. 복수 복수 뒤에도 복수 동사 자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들어가면 돼요. 해서 자 구해주는데 회사에 아껴주는데 회사의 돈을 그리고 또 증가시켜주는데 여기서도 복수죠. 복수 동사 2번이에요 얘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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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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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입니다. 증가시켜주는데 판매를 이것도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와 그럼 보통 이렇게 잘해주면 와 우리 사장 호구인가 보다 일 더 안 해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겁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자 이러한 보스들은 저 인플루언스예요. 영향 자 영향 영향을 준다. 자 behavior 행동 행동인데 그들의 팀의 행동에 자 not by 뭐 by 쓰나요? 아 썼네요. 자 not by ding 자 그 다음 but by 뒤에도 ing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의 뜻이겠죠. 그러면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not by telling them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 what to do differently 자 그러면 what to는 what to를 what they should로 바꿨을 수 있죠. 여기서는 자, 고용자들이 무엇을 다르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신경 써줬죠. 자 but by caring이에요. 신경을 씀으로써 경고 아니고 트레인 아니고 자, 훈련 아니고 프리텐딩 뭐뭐 인척하다 아니고 이발리에이팅 평가하다 아니죠. 자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보스가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경고하고 말이야 워닝하고 이러면 고용자들이 충성도 로열티가 높아지겠어요? 아니죠. 이거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착하게 케어링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해주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상사의 배려심의 긍정작용.